자, 여러분은 그저 거기에 3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374페이지 어치상권 문제. 자, 여러분 아까 그죠? 자, 374 찾았습니까? 예.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죠? 설정 당시에 무슨 물이 없습니까? 지상물이 없지. 토지만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자, 한 개. 민법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토지만 있는 상태에 설정하는 경우, 아까 기간, 최단 기간 몇 년? 30년, 15년, 5년 이상. 그보다 짧게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30년, 15년, 5년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또, 근데 여러분 아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한다고. 그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말이지. 그러면 건물은 누구 거? 그럼 그런 경우는 임대차라는 거지. 갑의 토지에 누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을이. 그럼 이거는 임대차를 무슨 권으로 바꾸는 경우에? 지상권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래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무슨 차를? 임대차를 지상권으로 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는 최단 기간 30,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옛날에 한 26회인가 나왔네.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이 설정하는 경우는, 다시 무슨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30년, 15년, 5년 최단 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수 있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공작물이 없어도 지상권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지상권자는 토지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지상권의 처분,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럼 지상권의 처분은 특약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그럼 지상권에서 전부 다 누구를 보았냐 하면은 누구를 보한다? 지상권자를 보한다. 자, 3번 갑니다. 자,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수 있다. 이거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건 구분 지상권이라고 한다.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자, 요거, 요 지상권과, 지상권과 전세권에 무슨 권 설정할 수 있냐면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당권은 두 개다.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와 요걸 뭐 권리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에 요거 등기법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고 또 어디에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자, 갑 토지에 을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상권. 자, 요 지상권에 무슨 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요 지상권자 지료를 몇년 연체했냐면은 2년 연체했다, 지금. 몇년 연체했다? 2년. 하면은, 자, 요 지상권자는 누가, 아니, 지상권자 지금 지료를 2년간 연체했다. 자, 그러면 요 설정자는 누구한테 먼저 통지하냐면은 저당권자에게 먼저 통지한다. 누구한테? 내게 먼저 통지한다.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야, 네가 지금 설정해 놓은 요 지상권자가 지료를 몇년 연체해 가지고 지금 무슨 반 위반으로 요게 소멸하면 요것도 소멸하거든. 그래서 지금 소멸할 위기에 있으니까 알아서 뭐 해라, 대체해라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통지? 은자에게 먼저 통지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지상권 소멸한다고. 무슨 기간? 상당한 경우. 거기에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끊고,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누구에게?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은 즉시가 아니고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누구를 압박한다? 누구를 압박한다? 누구? 저당권자에게 통지해가지고 누구를 압박한다? 지상권자. 무슨 기간이 경과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지상권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그럼 상당 기간 안에 변제해야 된다고. 상당 기간에 치료를 주지 않으면 무슨 소? 비로소 지상권 소멸하면서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는 상당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럼 요거는 아까 좀 무슨 반 위반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다. 뭐 하지 않고? 위반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에 설정자는 요거는 자 주어 무슨 자가 설정자가 뭐 하세요?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여러분, 그죠? 자, 아직까지 이게 다 안 했는데, 376페이지 한번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자 376 을 소유 토지에 누구 소 토지에 376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하여 그럼 갑이 지상권자입니다. 그지? 틀린 거. 자 갑이 무슨 권자입니까? 지상권자. 갑이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모하여 유보하여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만약에 갑 토지에 을이 그럼 여기 거꾸로 지금 갑이 지상권자지. 을 토지에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지? 갑이. 그러면 여러분 갑은 몇 개 권리가 있냐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무슨 권? 지상권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을이 이 지상권의 처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럼 원래는 몇 개 이전하냐면 두 개.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그래서 근데 만약에 소유권만 이전하면은 소유자는 누구? 병. 지상권자 누구? 갑. 그럼 결국 그럼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거든. 그래서 이런 소유권과 지상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무슨 물 소유자와? 지상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1번. 갑이 소유권을 유보.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갑이 가지고 있고 무슨 것만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 건너뛰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자 이번은 이거 좀 이따가 하는데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지상권? 아까 일반지상권은 뭐에서? 계약.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쓸 수 있는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만약에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은 원칙 무조건 유상. 무슨 상? 와.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무슨 상? 유상인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또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협의도 안 되고 법원도 아직 결정 안 했을 때는 몇 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치? 그게 2번. 갑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는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몇 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을은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럼 치료를, 이제 2번은 무슨 지상권일 때 그렇다? 법정지상권. 됐습니까? 자, 3번 갑니다. 치료를 연체한 갑이. 자, 요거는 일반 지상권에서 아까 치료를 연체했다는 말은 몇 년 연체했다? 2년.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하면은 을은 치료 약정이 뭐한 때? 등기한 때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아까 지료. 여러분, 오늘 완전히 등기법 시간에 내는데, 상대적 등기상은 뭐 돼야? 등기돼야 주장할 수 있고, 등기 안 되면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을 갑인데, 자, 갑이 2년 연체 해가지고, 지금 2년 연체 해가지고, 어쨌든 치료가 있단 말이지. 뭐가 있다? 치료. 그럼 치료를 연체하고 있는데,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또 병에게 건물을 이전했다고. 근데 만약에 요 치료가 뭐 돼 있지 않으면, 등기돼 있지 않으면,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왜냐면 치료는 아까 무슨 또, 별도, 채권이다는 말이지.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갑에게, 병에게는 치료 주장 못 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 치료가 뭐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제3자에게도 치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자, 치료는 무슨 또, 별도, 다른 말로 물권 채권, 채권으로 본다. 그래서 치료를 등기 안 하면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한 사람. 근데 만약에 건물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건물 소유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뭐 돼 있지 않으면? 그렇지. 등기돼 있으면 제3자에게도 치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어른 치료에 관한 약정을 뭐한 때만, 등기한 때만 병에게 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뭐돼 있지 않으면, 등기돼 있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 소유자 병에게는 치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을이 토지를 양수한,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주어 갑이 을에 대한 치료 연체를 합산하여, 갑의 을에 대한 합산하여 2년을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OX, X. 합산이 2년이 아니고 현재 자기 명의로 몇 년? 2년. 그래서 누구 명의로 2년 연체하지? 정. 정과 갑의 기간이 전부 다 몇 년이라야 된다? 2년. 그거 잘 낸다. 앞사람과 도합이 2년, OX, X,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하는 거. 그 다음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아까 했죠? 그 치료 연체 하면 어른 지상권 소멸 청구는 누구한테 먼저 한다? 무에게. 저당권자에게 먼저 한다. 아까 저당권자에게 먼저 하고 무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아까 앞에 문제 했잖아, 그지? 예, 네, 그렇게.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 정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로 옵니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뭘 출제하냐면, 아까 구조하고, 구조는 뭐 다른데 전체적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를 가지고 잘 낸다. 치료는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아까 치료는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말은 무슨 또다? 별도. 유상무상 다 된다 하는 말이고, 특별한 말이 유상무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상무상, 무상, 무상이고, 만약에 또 무슨 또다? 별도. 무슨 건으로 본다? 채권. 하고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대항 안 하면 오직 누구한테만? 계약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자, 법정지상권 들어갑니다. 자, 고개 돌고. 자, 일반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 하는데 법정 지상권은 앞에 뭐가 붙었노? 법정이지.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뭐, 누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쓸 수 있다고. 뭐를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다고. 그게 법정 지상권. 다시, 법정 지상권은 누가? 건물 소유자가 누구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다고. 됐습니까? 예. 자, 이런 무슨 규정에서 넉자? 법률 규정. 근데 이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1. 뭐 건물이 있고, 요건은 외워야 된다. 1.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두 번째, 뭐 했을 때? 달라졌을 때 건물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한 건물을 위해서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지상권이란 말을 쓴다? 법정 지상권. 1. 건물이 있고, 2. 소유자가 뭐 했다가 동의를 했다가, 3. 달라졌을 때 건물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거 외워야 된다. 1. 현존. 건물이 현존. 2. 현존 동그라미. 2. 동일하였다가. 3. 달라진 경우.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막 친절하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서 뭐가 핵심 단어고? 그렇지. 달라진 경우도 거기 딱 한 게 있다고. 시험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진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지문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진 경우 그거 딱 한 게 나오거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달라 국어 달라진 경우 다시 달라진 경우 말 안에는 뭐도 있다? 국어 시간이다. 뭐도 있다? 건물도 있고 뭐다? 동일했다가 거기에 내포대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1번 2번 딱 빼고 뭐 3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딱 나오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래서 시험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를 잡아내라 할 때 나올 때는 달라진 경우 그 말이 있으면은 뭐도 있다? 뭐하다? 동일한. 국어. 법정지상권은 국어가 안 되면은 손 떼야 된다. 시험에서는 딱 그거 동일했다가 달라진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무슨 권을 취득한다? 지상권.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은 몇 개 있냐면은 그 305조와 366조 그 두 개하고 그다음 관습법하고 그 몇 개 있다? 세 개. 근데 자, 그러면 요거는 305조는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다. 무슨 권? 전세. 자, 갑 토지에 건물 누가 가지고 있다? 갑. 토지도 뭐? 갑. 건물도 뭐? 갑.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자, 1. 갑. 2. 을. 을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무슨 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하고 1. 갑. 2. 을. 3. 3. 토지를 누가에게? 병에게. 했을 때, 그럼 여러분 병이 만약에 그러면 이 토지를 사면서 건물은 뭐 할 건데? 철거. 건물이 있는 상태 여러분 토지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있는 상태 토지 사겠습니까? 토지만 사겠습니까? 안 사죠. 이거는 어떻게 오래된 건물일 때 토지를만 사고 건물 가격은 계산 안 하고 건물은 뭐 한다? 철거해서 누가 쓴다? 병이. 근데 이미 을 건물에 무슨 건이 설정돼 있네? 전세권.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1. 동일. 2. 전세권. 3. 토지를 병에게 팔았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동일했다 달라졌죠? 그러면 토지는 누구 빨리? 병. 건물은? 갑이지. 갑은 원래는 이제 병이 사면서 건물은 철거할 거란 말이지. 건물은 철거할 건데 이미 을에게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 그래서 을을 여기서는 요 305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냐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누구에게? 갑에게. 이런 경우에는 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빨리. 을. 그래서 순수하게 을을 보호하기. 그래서 요 만약에 뭐가 없다면 을이 없다면 요 건물은 철거할 거다 말이지. 을이 없었으면 요 병이 토지를 사면서 병이 토지만 사고 건물은 뭐 하기로 철거하기로 이렇게 할 건데 이미 뭐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그래서 요걸 305조 법정지상권은 순수하게 다시 뭐하게? 순수하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누구다? 갑. 무조건 건물 소유자. 갑을 뭐라고 그러노? 전세권 설정자라지. 건물 소유자 갑.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 갑.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법정지상권자는 어린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다 하면 OX, X. 순수하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전세권자. 그래서 요거는 전세 기간이 만료해서 어린 전세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건물은 뭐한다? 철거. 하고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305조는 순수하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자, 기억합니다. 1. 동일. 2. 전세 순서.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3.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누구? 건물 소유자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이때 법정지상권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자다 이렇게 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딱 나오는 거요. 정해져 있다.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다 하면 OX, X. 그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전세권 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법정지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한다? 철거. 그래서 305조는 순수하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럼 요거는 기본 시험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나왔다. 요거는 뭐냐면은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다 하는 지문 나온다. 그럼 OX, X. 그 머릿속에 무조건 누가 법정지상권자? 빨리. 건물 소유자.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고? 건물 소유자? 갑. 지금 됐습니까? 예. 그림으로 하니까 좋죠, 그죠? 예. 저도 편합니다. 와, 칠판 안 그래도. 자, 그 다음 갑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366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법 표현대리 있죠?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알죠? 요거는 125조는 갑이 을 병인데 갑이 병에게 야, 내 대신 을 보낼게 해 놓고 무슨 적? 훌적. 요건 몇 조? 125조. 맞습니까? 126조는 권한 수여했다 안 했다? 했다. 6조는 했다. 근데 뭐 했다? 넘었다. 맞습니까? 예. 129조는 얼마 전까지 있었지만 뭐 하고? 소멸하고. 근데 있는 것처럼 속이고 행위했다. 몇 조? 129조. 외워야 된다, 요거. 5조, 6조, 9조 하고, 요거, 법정지상권. 몇 조?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무슨 건 설정? 전세권 설정 후 달라졌을 때. 무슨 건 설정 후? 설정 후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 맞습니까? 예. 갑이 건물 소유자, 갑은 법정지상권자. 지금 됐습니까? 자, 366조 갑니다. 저당권 설정.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했는데, 자, 요거는 366조는 원래 집에 올 때는 오늘 진도 팍팍팍팍 나가려고 했네. 한 장도 못 나니. 어떻게 나가려고 했다? 팍팍팍. 근데 어렵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는 366조는 어쨌든 토지값, 건물값 동일한 상태에서 일단은 뭐 해야 된다? 동일. 2.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 하든지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든지 토지와 건물에 둘 쪽 다 설정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1. 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뭐 건물에만 하든 토지에만 하든 토지와 건물에 다 하든 해가지고 동일 순서가 중요하다. 1. 동일. 2.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3. 실행으로 달라진 경우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한 경우? 달라진 경우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경락받아갖고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인 병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안 가면 토지에만 저당권 갑갑.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락받았다. 토지만, 이론상 그렇다. 토지만 경락받는 사람은 선생 실제 받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 이 토지만 경락받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제는 많이 없지만 이론상 어쨌든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토지만 경락받았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은 종전의 건물 소유자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연 몇 조? 366조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건데 요 366조는 366조 이거 가지고 안 내고 시험에 나오는 것 해놨잖아요. 거기 뭐에 나오는 거? 뭐가 있노? 그렇지. 그거 나온다. 366조는. 366조는 그거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거 가지고 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자 366조는 1. 동일 2. 저당권 뭐 토지에만 하든 건물에만 하든 토지에 둘 다 하든 관계 없고 그 이후에 무슨 건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후 3.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는 무슨 건 만약에 토지가 경매되었을 때는 뭐 종전의 건물 소유자 갑 건물이 경락되었을 때는 뭐 경락인 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366조는 366조 이거 가지고 안 내고 나왔다 뭘 가지고 내냐면 아까 뭐 자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무슨 경매? 시험은 굉장히 잘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게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에만 전환권 설정 금방 뭐랬노? 어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와 그렇지 설정 당시 아까 뭐가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그치? 설정 당시 뭐가 없네? 건물이 없네 그래서 법정지상권 일단 일괄 경매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무조건 설정 당시에 뭐, 요것도 설정 당시에 전세권 설정할 때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요것도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뭐 하였다가, 동일했다가 뭐 했을 때, 달라졌을 때, 그죠? 근데 요거는 설정 당시에 뭐가 없고, 토지만 있고, 그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하다. 만약에 토지는 을 건데, 을이 신축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노 빨리? 토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은 건물 철거. 저당권 이후에 신축된 건물은 원칙 건물은 뭐한다? 철거.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노?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그럼 이후에 된 건 그럼 채무자 못 갚았다. 뭐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노?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은 건물 뭐? 철거. 이게 오리지널. 됐습니까? 이게 원칙 1, 2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했는데 누가 지었냐면 토지 소유자가 신축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를 뭐냐면 설정자라잖아 국어 잘해야 된다 이게 국어 안 되면 하면 안 된다 이게 중개사 하면 안 된다고 중개사 못한다 시험은 합격 못한다 일단 누가 신축? 을을 뭐라노? 설정자가 신축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나오면 아 뭐하다? 동일하잖아요.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하고 동일하면은 자 원칙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은 건물 뭐? 철거. 이게 오리지널 하고 그 다음 토지에 저당권 이후에 신축했는데 실행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설정자가 신축 해갖고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럼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같다. 같을 때는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중요하다.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됐습니까?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저당권자를 보하기 위해서. 무슨 권자를 보하기 위해서? 저당. 그러면 만약에 토지만 실행하고 경당이는 건물 철거해야 되지만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토지를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왜? 토지만 실행하면 토지는 무슨 값? 똥값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건물은 철거하지 마. 무슨 토지만 실행하고 나중에 건물은 철거하겠지만 토지는 무슨 값? 똥값 되니까 토지를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이렇게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하되 나중에 경매 공부해도 이거 한다. 무슨 경매 하되? 일괄 경매 하되 토지 대금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우선 배당 받는다고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니까? 토지. 그렇지.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우선 배당 받는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다시 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해 가지고 자, 동일하면 원칙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랑이는 건물 뭐 철거. 자, 토지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했는데 자, 실행 당시에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하다.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실행 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됐습니까?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지만 토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자, 다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했고 하고 그럼 원칙은 동일하든 다르든 원칙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랑인 건물 뭐 철거. 근데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고 실행 당시에 동일해도 뭐만 실행? 원칙. 토지만 실행. 경랑인 건물인데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도 할 수 있다. 일괄. 요렇게 해도 좋고 요렇게 누가 선택하냐면 저당권자 선택.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근데 다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실행 당시에 다르단 말이지. 실행 시에 다르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면 반드시 요 토지만 실행하고 경랑인 건물 뭐 철거 하고 결론은 어쨌든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은 나왔다 요거 가지고 낸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자 또 다시 조금 자자자 토지는 을 누가? 을. 근데 누가? 타인이 신축, 병이 신축했다고. 그럼 같다 다르다? 다르지. 채무자가 못 갚았다 뭐만 실행? 다른 경우는 반드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랑인 건물 뭐 철거. 근데 을 돈 빌려주고 을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누가 신축? 병이 신축 후 타인이 신축 후 건물을 누가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누구에게 매도?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누구에게 매도? 을. 해가지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그게 누가 지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무슨 당시에? 당시에 병이 지어가지고 나중에 누구에게? 을에게 매도. 해가지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을이 신축. 누가 신축? 을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지. 을이 신축해가지고 건물을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 해가지고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토지 소유자가 신축해도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다르면은 무슨 경매 못하고? 일괄 경매 못하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랑인 건물 뭐? 철거. 끝. 완벽. 되겠습니까? 예.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럼 다시 고개 들고 일괄 경매 이런 거는 통으로 예워놔야 된다고. 예고 뭐 필요 없다고. 일괄 경매는 어쨌든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빨리 건물이 없고 이후에 무슨 축? 신축하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럼 만약에 실행 당시에 동일한다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된다. OX. X. 누가 선택? 저당권자. 그럼 이런 경우는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꼭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366조 끝나고, 자, 그럼 305조와 366조는 요 강행 규정이다. 됐습니까? 366조에서는 366조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무슨 경매? 일괄. 일괄 경매가 되는 경우는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366조가 되려면 뭐하고? 동일. 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무슨, 뭐, 법,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민법에 있는 305조, 305조는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요거는 동일한 상태에서 무슨 권? 저당권. 어? 설정 후 달라지면은 몇 조? 305조, 366조지. 요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고. 자, 근데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저당권 빼고 달라지면은 전세권 저당권 빼고 매매 정여 교환 뭐 취득시효 공용징수 뭐 대물 변제 공유물 분할 기타 등등으로 달라지면은 전부 다 묶어서 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무슨 법상?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요거 뭐 빼고? 동일한 상태에서 뭐 빼고 빨리? 전세권, 저당권 빼고 매매, 정여, 교환, 신탁, 신탁예지, 취득시효, 공용징수, 대물변제, 기타 분할 등으로 달라지면은 무슨 법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자,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이게. 법정상권.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중개사도 나오는데, 중개사 작년에 안 나왔거든. 올해 나온다고.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점검하는 거, 법정상권. 이건 기본. 요거, 요거, 요거. 그냥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게.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잘 봐라, 잘 봐라. 감이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토지와, 선생님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 대한민국 전체, 예를 들면 5천만 군데 한 명이 있어도 있을 수 있다고. 그 막 자기 입장에 서서 생각해. 자기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시험 100% 떨어집니다. 앉아가지고 그거, 오, 자, 옛날에, 안 그렇다.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그렇지. 이론상. 건물만이 을이 샀다.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 매매로. 이건 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갑갑 동일. 토지만을 병이 샀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상? 있죠. 하고, 건물 철거하면은 법정 지상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305조 366조는 강행 규정이지만 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건물 철거 특약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규정? 요거는 건물 철거하고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사용하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뭐, 관습상의, 갑은 관습상의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 누구 이론이고? 판사. 판사 이론이나 판사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아니고. 판사는 이렇게, 이런 게 머리 들어있고, 만약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결한다고. 근데 아저씨나 아줌마는 앉아서 자기 생각하고 있대. 선생님, 어떤 사람이 그 토지 가면 건물 철거 안 하고 그러면 토지만 아무 사갖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있대. 그러면 시험 떨어진다, 100%. 누구 생각이다? 판사,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관습상의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어쨌든 동일했다가 토지만 누가 사고 병, 건물 철거 특약이 오늘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요건 됐잖아요. 깨끗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갑 토지에. 자, 잘 봐라.
감히 무허가 신축이었습니다. 무허가 신축? 무허가 신축? 뭐 신축?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 누가 못한다는 거 하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건물. 무허가 불법 건축물 신축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건물은 만들어졌다. 소유자. 누가? 갑. 어쨌든 하잖아요. 근데 무허가는 뭐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보존등기할 수 없고 그래서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다. 오, 잘하네.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을 누구? 병이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다. 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무허가 지상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온다.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갑니다. 재밌습니까? 네. 재밌다 해야 되는데 이 재밌으면은 여기 물건에서 거의 그 아까 제일 어려운 데가 취득시하고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근데 어렵지 않지, 이제. 여러분이 안 어렵다는 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가벌병, 요렇게 따지는 연습이 어느 정도 돼 간다는 말이지. 자, 잘 봐라, 이게. 무허가 신축했습니다. 누가? 갑이. 타인이 무허가 신축하면 법정상권, 당연히 뭐, 토지와 처음부터 건물의 소재가 다른 경우는 법정상권 될 수 없다. 자, 잘 봐라. 동일하죠? 동일하잖아요. 토지만을 사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어리 샀습니다. 됐습니까? 건물만을 어리 샀다. 자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잖아요. 법적으로. 달라져야 됩니까? 안 달라져요? 달라져야 법정상권이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뭐 동일한 상태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됐다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근데 요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을 때는 법정 지상권 될 수 없고 요 이럴 때는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매수인일 뿐이지. 계약 당사자로서 뭐 매수인일 뿐이지 무슨 자가 될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법정 지상권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됐습니까?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다. 사법시험 수시로 나왔다고 이거. 지금 중개사 사법시험이 2000년대 사법시험하고 똑같다고.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잘 봐라. 갑이 무허가 신축했잖아, 그지? 응? 응? 동일. 토지도 누가 사고? 어리 사고. 토지도 어리 사고 건물도 어리 샀다고. 이걸 일명 함께 매수. 일명 무슨 께 매수? 함께 매수. 동일인이 매수. 동일인에게 매도. 됐습니까? 예. 하고 토지만 등기. 건물은 미등기.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형식적 처음에 공부할 때는 형식적으로 따져야지, 그지? 그럼, 어쨌든 뭐, 동일, 토지는 누구? 건물은? 갑. 아까 등기 안 돼. 아니, 못 따져. 건물은 누구?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하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지. 공부 덜 되는 거고, 아직까지 보는 시야가 없다는 거지. 건물은 누구? 건물은 아직까지 여전히 누가? 갑. 요거는 누구? 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동일에다 달라지면 법정상권 돼야 되잖아요. 예? 돼야 되잖아요. 누가 법정상권 돼야 되노? 갑. 어쨌든 동일에다 달라졌잖아요. 건물은 누가 소유자 지금? 갑.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죠. 근데 건물 소유자가 이런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이것만 예외. 굳이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요거는 형식상으로는 토지는 누구? 건물, 갑. 해가지고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돼야 되잖아요. 동일했다가 달라졌잖아요. 법정 돼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굳이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예외면서 판례라고. 이게. 왜냐면 자기들끼리에서는 토지 누구? 을. 건물도?
얼거로 보는 것. 굳이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걸 그래서 일명 무슨 개매수? 함개매수하고 토지만 등기. 아예 영어버린다.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면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100%.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거 있잖아요. 그 별 두 개. 국가시험 출제. 무슨 개매수? 함개매수. 갑 토지에 갑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끊고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뭐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매. 매매하고 토지는 등기, 건물만 미등기되고 하는 게 법정상권 될 수 없다. 누구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토지도 누구? 을. 건물도 누구? 을. 끌어본다고. 뭐 건물 등기 안 돼도. 굳이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 없다. 꼭 기억한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들끼리는 토지는 누구? 을. 건물은 등기 안 돼도 누구? 을.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토지의 저당권 을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 건물은 지금 등기 안 되니까 저당권 설정 못 하잖아요. 토지의 저당권 타인에게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여러분 누구? 정에게 저당권 설정해 줄 때 제3자의 관계에서는 토지는 누구? 을. 건물은 누구? 갑. 하면 설정 당시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그래서 이것도 법정상권 될 수 없다. 무조건. 그래서 딱 시험 지문에 동일인에게 매도, 동일인이 양도, 동일인에게 이전하고 나서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나오면 무조건 결론 끝에 스스로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 나왔을 때 쭉 읽으면 시험 떨어진다. 딱 나온 거 법정상권은 읽는 게 아니고 딱 봐가고 문제 내용을 가지고 유형을 가지고 답을 맞춘다고. 아까 이쪽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는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증여하고 분할을 이라는 말은 없고 지분 이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렇게 한다고. 그럼 요거는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나오면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 밑에 그 네모바 그 맨 밑에 왼쪽에 한번 보면 갑갑 토지로 갑 건물도 갑이죠. 갑은 무허가 건물인데 토지만을 누가 사면서 빨리 병이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무허가 지상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찾습니까? 그 다음 또 오른쪽 갑니다. 갑갑 뭐만 샀습니까? 갑갑 뭐 건물만 누가 샀습니까? 을. 하면은 다른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근데 만약에 그 무허가 만약에 그 을이 그 만약에 요 갑갑인데 요 건물이 등기돼 있으면 을이 사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인데 이 무허가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은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아까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뭘 뿐이지? 그거 매수인일 뿐이지. 자 밑으로 갑니다. 갑이 갑의 자신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뭐하고? 신축. 핵심은 무허가 건물이다.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 자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면 무슨 변동? 물권 변동은 발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소유자는 매매하여서 소유자는 변하지 않는다. 왜? 무허가 건물은 보존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무슨 뿐일 뿐이지? 매수일 뿐이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럼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만약에 뭐가 됐더라면 등기됐더라면 어른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자, 요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인데 요 무허가 건물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면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그게 오른쪽 국가시험. 지금 됐습니까?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근데 이거 말고 법정상권은 요까지 기본. 무슨 법? 기본이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유형이 있거든. 유형은 여기 안 해놨다고. 언제 하려고? 특강할 때 하려고. 딱 그 이거 하면은 이거 뭐 법정상권만 해도 막 2시간 3시간 간다고. 그건 다 못하지. 요까지 기본. 자 그럼 고개 들고
법정지상권은 크게 민법에서 우리 민법에서 305조 366조 그 또 무슨 법? 관서법. 그지? 동일한 상태에 전세권 달라지면 305조 동일한 상태에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지면 몇 조? 306. 그럼 그다음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저당권 빼고 달라지면은 뭐 관서법. 그지? 관서법에서도 자, 무허가 지상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간단한 걸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나오면 무조건 스스로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거 하고 아까 일괄 경매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은 결론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유형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낸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지권으로 갑니까? 분묘 기지권으로 갑니다. 무슨 기지권? 분묘 기지권. 자, 분묘 기지권은, 여러분 자, 고개 들고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이나 나무 심으면 무슨 기지권, 뭐, 일반 지상권. 그럼 분묘 기지권은 똑같아. 토지 빌려가지고 뭐 대신에? 건물 대신에 뭐? 그렇지, 묘. 그게 분묘기지권이다. 건물 대신에 뭐? 누구 토지에? 그렇지. 자, 그럼 저 고개 들고 분묘기지권이 승립하는 경우 세 가지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 고개 들고 세 가지.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 설치. 자, 다시 1.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 설치했을 때 분묘기지권. 그 다음 타인의 토지에다가 동의 없이 묘 설치해서 20년 분묘기지권. 몇 년? 20년. 그래서 그걸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그럼 일반적으로 취득시효는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뭐 해야지? 등기. 근데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는다. 몇 년 땡 되면은? 20년 땡 되면은 취득시효하는데 뭐를 취득시효하노? 토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해서 20년 했을 때 토지 사용권을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하면 OX? X 토지 무슨 권? 사용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막 이거 설명했더니 선생님 아, 우리 그 아버지 묘를 그 우리 친척 토지 산인데 거기에다 묘를 설치하고 지금 선생님 40년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아니, 그게, 응?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갑 토지에 을이 요렇게 봉분 설치해갖고 몇 년 지났다? 20년. 하면은, 요, 아까 뭐, 시효 취득한 데 있잖아요. 여기만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한, 이거 한 100평 정도 취득시효 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뭐를 취득시효 한대, 너? 그렇지. 토지, 무슨 건? 사용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소유권이. 근데 그 아저씨는 어떻게 하냐면 막 강의 듣고, 아이, 쉬는 시간 있고 왔다는 게 40년간 할아버지 묘를 설치해놨는데, 선생님, 시효 취득한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 봉분을 주변으로 해서 한 100평 시효 취득하는데, 선생님 맞죠? 근데 맞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다. 아저씨, 뭐를 시효 취득합니까? 합니까? 아, 선생님, 그 100평 정도 그걸 소유권을 제가 시효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남 걸 내 거로 뺏으려고 한다. 이게 소유권을 할아버지 묘 40년 쓰겠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이야기해야지. 뭐 토지까지 뺏으려고 하는 게. 토지 소유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토지 무슨 건 빨리. 사용권. 오케이. 너무 잘하네. 추가 합격.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분묘기지권이 승립하는 거 1.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 설치 동의 없이 묘 설치해서 몇 년? 20년. 자, 세 번째 토지도 갑 봉분도 누구? 갑인데 됐습니까?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팔았다고. 근데 봉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는 분묘기지권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토지나 야산을 팔 때는 봉분이 발견되면 누가 매도인이 뭐 책임지고 철거한다. 철거 못하면 아까 매매 가격 한 3배 정도
안 되면 다섯 배로 배상하고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한다, 이런 단서 붙여야 됐고. 나중에 했는데 토지 사고 가니까 뭐다, 나무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다, 봉분이더라. 관리도 안 하는 봉분. 하면 큰일 나거든. 토지 샀을 때 제일 먼저 봉분이 있다 손 못 댄다고 한 번에. 우리나라는 조상숭배 그 기본적인 관습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는 상태에서, 봉분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뭐하고 매매하고 봉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무슨 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래서 분묘기지권 승립하는 경우 세 개.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설치, 동의 없이 묘설치해서 몇 년? 20년 됐습니까?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해서 인정된 분묘기지권, 그렇게 있는데. 자, 근데 그 분묘기지권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다. 무슨 법?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이다, 이렇게 한다. 단지 건물 대신에 무엇을 취하노? 묘. 그치? 특수지상권인데 민법의 규정이 없고 관습법 동그라미 해야 된다. 무슨 법? 관습법.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취득시효 몇 년? 20년 하면은 이장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하고. 이런 취득시효 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 몇 년 땡? 20년 땡 하면 이장하세요. 이렇게 못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타인의 토지에 뭐 없이, 동의 없이 묘설치해가지고 몇 년? 20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입니까? 지상권 아닙니까? 지상권. 건물 대신에 단지 묘잖아요. 근데 민법에 있는 지상권 최단기간 아까 30년, 15년, 5년 규정 적용하지 않고 무슨 요렇게? 자유롭게 정한다. 무슨 요렇게? 자유롭게 정하고.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제한받지 않고 무슨 요렇게? 자유롭게. 취득시효하는 경우는 치료지급 의무 없다. 전부 다 여기 판례다. 선생 판례가 뭐야? 이게 전부 다 이게 판례다고. 이런 거 판례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제가 정리해놓은 거라고. 5번 시험 문제 짱 중요. 어느 거? 3, 4, 5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3, 4, 5, 6. 다 나오겠지 뭐. 다 중요하지. 그지? 다시 이런 거 머릿속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있건 시효 취득하는 경우 치료 지급 의무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 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슨 옷게? 자유롭게. 그 다음 자기 토지에 분묘가 있고 분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경우 나오면 무조건 거. 경우 인정된 분묘기지권의 경우는 뭐 치료지급 의무 있다. 동그라미. 취득시효 아까 타인의 토지에 묘설치했고 몇 년 땡? 20년 땡. 치료지급 의무 없지만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철거 특약 없이 토지 매매했을 때는 치료지급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치료는 당사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건 지상권이죠. 어쨌든 지상권이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지 등에 관한 법률 제한받지 않고 면적 이런 제한 없다. 분묘기지권의 권리는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요 아래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분묘기지권 나오는 거 다 맞출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자, 구분 지상권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 일반 지상권은 이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고. 여러분 토지 소유권은 저번 주에 할 때 했잖아요. 지상권은, 아니, 토지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공간 전부를 다 전부 다 미치잖아요. 토지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은? 자, 근데 만약 이 토지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요 토지 지상권자는 어디를 설정하냐면은 토지 지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당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다 쓸 수 있다. 누가? 지상권자가. 됐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지상권이다? 일반 지상권이고 구분 지상권은 지상 공간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공간을 쓸 수 있는 거, 이걸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집 위로 고압 전선이 지나간다.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건에 기초해서? 소유권. 근거를 대야 돼. 그냥 못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 소유권을 어디에 미치니까 여기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한전에서 만약에 지나가야 되면은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야 된다고. 우리 집 밑에 지하철이 지나간다.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 그래서 지상의 일정한 층, 지하의 일정한 층만을 쓸 수 있는 걸 이걸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고, 구분 지상권도 역시 토지에 등기하는데 설정계약 플러스 뭐한다? 등기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범위를 등기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일반 지상권은 지상, 지하, 지상 전부를 사용 가능하지만 구분 지상권은 아까 층,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반드시 뭐를 등기해야 된다? 범위와 등기하는데 어디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자, 그 다음에 2번 장 시험 문제 나왔다. 2번 구분 지상권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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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붙어서 쭉쭉쭉 하기 때문에. 무슨 쭉?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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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갑 토지에 지금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근데 여기에 을 지상권자 동의만 있으면 요 병이 지상 30m에서 지상 50m까지 공간 병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동의만 있으면? 지상권자의 동의만.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용익권자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다시 제3자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거, 그게 지금 3번.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그럼 요거 용익권은 어느 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거지, 그지?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다시 제3자가 용익권자의 뭐가 있으면 동의 동그라미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요 지금 그러면 요 구분 지상권을 여기는 제3자라고 쓰고 있잖아. 그지? 제3자가 사용 수익을 뭐 하든 방해하든 안 하든 간에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용익권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지상권, 일반 지상권, 지상권 구조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두 번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세 번째, 뭐? 분묘 기지권. 네 번째, 구분지상권. 요거. 요 네 개만 볼 건 지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지상권에서 나왔다. 무슨 지상권을 가지고 낸다? 법정 지상권. 많다. 많은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일괄 경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게 매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 일괄 경매는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다르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 자, 동일해도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권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